우리 인사부터 할까? 촬영 경례. 됐어. 오늘 무슨 날입니까? 시험날이요. 평가날입니다. 준비한 만큼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수사님들도 화이팅! 인명구조요원 자격평가. 오늘을 위해 김수연 씨는 지난 몇 달간 강훈련을 지켜왔습니다. 수영의 달인 김수연 씨. 그가 말하는 생존 수영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물속에 있을 때 수연 씨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특히 일반 수영이 아닌 생존 수영을 가르칠 때는 더욱 철저해지죠. 더구나 생존 수영 강사를 길러내는 교육이니 동작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씁니다. 지금 여기 1학년 한라대학교 레저과 스포츠, 레저 스포츠과 학생들인데요. 수영 수업하고 인명구조 수업을 받기 위해서 수영 신청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한 번에 보통 10여 명, 수연 씨는 소수 인원의 교육을 고집하는데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기에 소수지만 완벽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그의 신념 때문입니다. 다시 휴식 자세, 준비 자세, 파.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또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랑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뭔가 잘못한 모양이네요. 나지막하지만 무서운 한마디가 떨어지고 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수업 받아주면 재밌네요. 왜 그랬을까? 학생들의 표정엔 금세 후회의 빛이 떠오르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연 씨는 엄격한 스승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방심과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대처하려면 철저한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죠. 3호, 입수자의 머리 뒤로 던져줍니다. 훈련하려고 하게 되면 입수자의 머리 뒤로 던져서 자, 가방을 잡으면 그대로 손등이 머리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만나주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타인,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도 충분히 이건 가능하겠죠. 교수님 어떨 땐 엄격하시고 어떨 땐 화도 내시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끌어 나가려고 많이 도와주세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취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서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생존 수업이라는 자체의 중요성을 솔직히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취업을 가기 전에 일단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먼저 참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먼저 정말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게끔 먼저 그걸 잘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호흡법. 일단 호흡법은 물 안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코로 내뿜고 나와야 됩니다. 수업 후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교육도 마다하지 않는 수연 씨인데요.
나올 때까지 그렇지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코로 내뿜고 다시 내뿜고 그렇지 내뿜다가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의 선생님이죠. 사실 뭐 수영 잘 못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인명구조 이제 자격증 취득하려고 정말 수영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잘하게 되고 이제 자격증도 거의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말 잘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끝난 오후 수연 씨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우리처럼 운동을 가볍게 합니다. 멀리 갈 때 들어올 때 들어와. 하나. 하나, 둘, 하나,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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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네 개, 다섯, 여섯, 그래 밀고 몇 개 하나, 여덟. 민재 천천히, 민재 천천히, 민재 천천히.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민재는 엄마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수영을 잘해서 엄마처럼 생존 수영 강사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많이 건강한데 지금 많이 건강은 한데 뭐 공부도 공부인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서 맞음. 나중에 클 때까지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쭉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줄넘기를 하는 수연 씨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통 솜씨가 아니죠. 사실 수연 씨는 실기 교사 체육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인데요. 그 밖에도 체육 운동 분야에서 10여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티볼 2급 자격증 있고요. 뉴스포츠 자격증 있고요. 그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하라 해서 그냥 배우고자 하는 건 다 배워서 땄습니다. 스킨스쿠버 마스터 자격증, 특수잠수 다이버 자격증, 수중 재활심리 치료사 자격증, 여기에 수영으로 생활 스포츠 유소년 스포츠 자격까지 수연 씨는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자격증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모시고 마지막에 제가 혼자 모시고 살았었는데 사실상 어머님 모시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절실히 느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은 만큼 늘 바쁜 수연 씨. 여느 엄마들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미안한데요. 그래서 아예 수영 수업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덕분에 지금은 아이들이 수영을 잘하는 편이죠. 수영 강사이기 전에 엄마로서 생존 수영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던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딸 같은 경우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수영 가르치고 지금은 어저께 수영대회 나가서 메달 3등도 하고요. 조회에서 1등도 하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던 딸. 당시의 충격은 기본적인 영법 교육 이전에 생존 수영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는 수영을 했고 엘리트 선수로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수연 씨였기에 더욱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생존 수영 교육으로 더욱 바빠진 수연 씨. 서울 출신인 그는 결혼 전 제주시청 선수로 뛰게 되면서 처음 제주에 오게 됐습니다. 엄마 누구 같아? 이 사람? 엄마 이 사람 같아? 민재 엄마 어디, 누구 같아? 여보.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운동 같이 했었을 때 어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수연 씨의 언니랑 친정은 원래 수영 가족이었습니다. 팀에서 운동했었을 때 언니는 워낙 이제 수영에 소질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돌 지나기 한 7, 8개월 때 너무 위험했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위험해서 갔었었는데 병원에 몇 번 많이 갔었었는데 저희 아빠 친구분이 이제 소아과 원장님이셨는데 수영을 해야 된다고 얘는 수영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해서 수영을 계속 시작을 했는데 소질이 보이니까 감독님이 그냥 얘는 쭉 선수를 키워야 된다고 이 아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죠. 최연소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언니, 거기에 부모님과 오빠까지 수영선수. 그 사이에서 수연 씨 역시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1등과 2등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 대표로 나가서 이제 금메달 땄던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150개 정도 있어요. 제주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제주 남자를 만나 이룬 가정. 이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죠. 제가 20대 때 하여튼 똑 부러져요. 네. 똑 부러져. 애들 키우는 거랑 뭐랑 그 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자기네끼리 해서 뭐 집도 사고 다 한 거니까. 그 사실은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 도움을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솔직히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친엄마, 친아빠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어머님, 아버님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죠. 늘 자신을 믿고 도움을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잘 자라주는 민재와 민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낄수록 수연 씨는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도 커집니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요. 저한테는 제일 엄했던 감독님보다 더 무서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나 눈물 나올려. 죄송합니다. 엄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사랑을 주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엄하기도 했지만 항상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 좀 있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오빠도 이제 어렸을 때 했지만 저희 자매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또 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시합 때도 항상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운동할 때도 옆에서 같이 수영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새벽에도 막 아침에 운동할 때 너무 힘든데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아빠가 오히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빠도 같이 수영하자고 해서 저희 수영할 때 옆에서 같이 자유수영 같이 하면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쭉 계속 운동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엄격했지만 늘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 있었기에 강인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웠다는 수연 씨. 늦은 밤 홀로 앉아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일과 아침 6시부터 일반 수영의 생존 수영, 인명구조 강의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교육에 지칠 법도 하건만 수연 씨는 아직 힘이 넘칩니다. 현재 조선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저희 그 박사 과정 지금 밟고 있는데요. 저희 그 교수님 레포트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레포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광주를 오가며 공부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그에겐 확실한 목표와 사명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식구끼리 이제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 계곡이 이제 났다가 갑자기 웅덩이처럼 깊게 파인 곳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엄마 아빠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울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그 아이를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울면서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이 익사사고라는 게 정말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을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이제는 내가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제는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존 수영 강사 교육과 함께 수현 씨는 직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교육에도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대한수중 핀수영협회와 함께 생존 수영 교육 매뉴얼을 만들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볼 거야. 생존 수영은 뭐야? 물에 그 빠졌을 때 자기를 구하는 그 수영이나 방법을 얘기해요. 베테랑 강사인 수현 씨는 먼저 생존 수영을 왜 배우는지 가르칩니다.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모를 때에 비해 효과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어디 잘 입는 한번 보자. 분명 좋게 입는 법을 한번 잘 보자. 번호가 잘하나 못하나. 구명동이는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합니다. 네,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혹시 나는 요거를 잘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구명동이. 아이들은 다리 사이에 놓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별다른 생각 없이 구명동이를 착용했던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됐어?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네. 잘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다음은 인공호흡법을 배우는 순서. 수상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상황에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돼 왔는데요. 이전부터 생존 수영을 가르쳐온 수현 씨는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폐 보고 폐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고 자 제일 먼저 뭐하라고 인습하기 수영 교육이 집중적으로 되려면 인프라 구축이 좀 많이 돼서 수영장을 많이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수영장이 많이 돼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많이 지어 있는 것처럼 저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초등학교의 수영장이 좀 의무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교육을 제대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것만 잡고 있어도 잡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티고만 있어도 살아날 수가 있어. 먼저 한번 해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과자 봉지들과 반쯤 물이 찬 페트병들을 이용해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직접 보여주는데요. 구명동이가 없을 때 긴급 처방법이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과자 봉지 페트병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학교 수영장에 배가 전복됐으니까 빨리 구하러 오세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요. 이 언제나 물하고 접할 수가 있어서 이 물하고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생존 수영이 필요하고요. 네, 삶에서 제일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씨의 제자들이 긴장된 표정이네요.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의 인명구조요원 자격평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명구조요원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수상해저안전법,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그 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각 인명구조 교육단체마다 조금씩 그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자에게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생들이 힘차게 헤엄쳐 가는데요. 자식을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수현 씨의 눈길이 제자들에게 꼭 박혀 한치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느새 첫 기준 평가를 무사히 잘 치러낸 제자들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대학 입시 애들 보내놓고서 가슴 떨리는 그런 기분, 이 지금 딱 그런 기분인데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명평가. 인명구조요원들에게는 중요한 필수평가 중 하나인데요. 수현 씨가 더욱 초조한 모양입니다. 기준치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기에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봤어. 처음이잖아. 연습할 때도 한 번도 못했는데. 진짜 딱 봤거든요. 3m 내려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겠다. 도착했어요. 자랑스럽다. 야, 연주 누나 운다 울어. 연주 누나 울어. 제가 처음에 수영을 이제 수업 받았을 때는 자유형 이제 발차기도 못하고 이제 팔 젓는 것도 아예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형, 뭐 평영, 자명도 같이 성공해가지고 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울컥하는데 연습을 솔직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차례차례 평가가 진행되고 기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힙니다. 마지막으로 입영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현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수현 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뭐 홀가분하기도 한데 아쉽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모두 잘해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다. 네. 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전체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했고요. 교육 강사로서
이런 기분이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교육한 여러분한테만 주는 내가 직접 제작한 거야. 와. 와. 라이프카드. 라이프카드 우리 협회에. 자, 이거를 입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네. 자, 정영 씨. 감사합니다. 소수정예 제자들 하나하나 이 옷을 입을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아요. 자식 그리고 타인의 목숨을 지키는 인명구조요원 그리고 생존수영. 그 귀한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것이기에 말로만이 아닌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영을 가르치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오늘도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생존 수영은 물속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생존 수영 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김수연 씨에게 큰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스토리 공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That I love so much.